네네네 알아요. 아~ 너무 좋아요. 민준 오빠 나온다. 너무 재밌어요. 그쵸? 이상하게 진짜 웃기죠? 네. 그때 봤을 때 휴지선 넘어서 그 세라처럼 혹시 사람들이 넘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미라 히바입니다. 이번 방학에 혹시 네. 뭐 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방학 때는 드라마 보는 거예요.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떤 드라마 장르나 장르.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 드라마 그런 거 있어요? 아 사실 제가 그 로맨스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조금 드릴러? 근데 이런 드라마? 그 재밌게 봤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던 게 일단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혹시 알아요? 아, 네네네 알아요. 아~ 너무 좋아요. 민준 오빠 나온 드라마. 맞아요. 사랑의 불시착 봤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많이 기억에 남는 뭐 장면, 러시아 헤드 같은 거 있어요? 러시아 헤드 처음 북한에 들어왔을 때 그 착공하고 싶어서 비누를 찾을 수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너무 억했어요. 진짜 미안한데 긴급하게 바디워시를 찾고 있는데 품 찾을 수가 없어요. 비누가 있을 텐데. 샴푸는요? 너무 긴급해요. 비누. 일단 그 한국 전쟁이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내전이 있었어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휴전을 하면서 이 두 나라가 분단되게 됐어요. 나눠지게 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랑 남한 이렇게 두 나라가 생긴 건데 아무래도 두 나라의 정치 체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되면서 두 나라가 차이가 엄청 심해졌어요. 네, 차이가 너무 심해졌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그 북한 부분 그 궁금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 생각엔 그 사랑의 불시착은 제가 사람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드라마입니다. 아,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드라마를 좀 더 보면서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좋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뭐예요? 그때 봤을 때 휴지선 넘어서 그 세라처럼 혹시 사람들이 넘을 수 있어요? 아 넘을 수 있냐고 네. 휴전선을? 네. 사실 그렇게 막 일반인들이 막 이렇게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넘는 거 자체가 아예 금지가 돼 있고 잘못해서 넘어서 가면은 지뢰 맞죠. 네 일단 그 넘는 벽도 되게 높다고 네.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위험한 네, 그쵸. 위험해요. 위험해서 네, 넘으면 안 돼요. 이런 휴전선이 있잖아요. 또 한국은 휴전 국가기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좀 아랍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북한이랑 관련된 그 주제를 관심이 많아요. 북한 대통령에 대해도 그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손을 넘을 수 있을까? 네,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고 먹고 네, 그래서 생각은 이런 드라마는 진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아, 네, 이제 택시를 제가 타잖아요. 그럼 항상 택시 기사들이 저한테 너 코리아전 우비아야? 아니면 코리아 쉐말리아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남한에서 왔고 또 당연히 그 북한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외국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 네, 그런 게 잘 형성이 안 돼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라야 스타디오 우나 코루쉬 민 코리아 샤멜리아 الكوريون الشماليون لا يستطيعون الخروج من كوريا الشمالية الخروج من كوريا الشمالية أو عبور الحدود صعب جدا كما ذكرتي من الصعب عبور الحدود بين كوريا الشمالية وكوريا الجنوبية لذلك إذا رأيت شخصا قابلت شخصا كوريا وقال بأنه من كوريا فمعظم الأحيان فإنه سيكون من كوريا الجنوبية
일단 그 1953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정말 한 번도, 단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은 이미 이런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아,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 라고 이제 이미 단정을 딱 짓고 그냥 저희 살기 너무 바빠요. 맨날 일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네, 진짜 무서워하는 것도 전혀 없고 공포감도 진짜 전혀 네. 없어요. 네, 맞아요. 제가 또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쵸. 네. 어이, 남조선! 후라이 까지 마라! 후라이 까지 마? 뻥치지 마 그런 말인가? 저는 아 너무 어깨요. 너무 재밌어요. 그쵸? 이 사람이 진짜 웃기죠? 네. 음? 그러면 그 후라이 까지 마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 저 후라이까지마 이 얘기를 이 드라마에서 들었을 때는 그 문맥이 있으니까 아 이거 뻥치지 말라는 얘기네 딱 알아들었는데 실제로 딱 이 후라이까지마 이 말은 실제로 남한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왠지 북한 사람이랑 말을 했을 때는 정말 뭐 저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른 표현도 있을까요? 이제 남한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말을 표준어라고 하는데 네, 북한은 또 다른 문화어라고 해서 단어가 있으면 이거를 자기네 고유 단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곽밥 뭔지 알아요? 곽 이렇게 곽에 들어있는 밥. 밥. 이거 네. 뭐 같아요? 곽밥. 도시락. 이런 거 도시락이라고 해요. 신기하죠? 신기해. 또 송아지 동무. 뭔지 알아요? 송아지 동무. 네, 이 소꿉친구? 이런 옛날 그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죠, 그 차이 그렇죠. 많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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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